뭐 어떻게 아까 봐? 기가 막혔어 정말. 아니 설사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차피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들인데 왜 소리는 질러갖고 사람을 순식간에 파렴치범을 만들어요? 작게 좀 말해요 제발. 나는요 어려서부터 침대에서만 잡아놓대서요. 침대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난요 좋은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요. 아셨어요? 나는 바닥에서만 잘 자요. 어려서부터 바닥에서만 자면서.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해서도 따로 자자는 소리예요 뭐예요?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보라고 해요. 아까는 뭐 사람들이 안 봤나? 나 아까 완전히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짓 하는 파렴치범 됐어요. 홍남씨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책상만 사자고 했잖아요. 이것이! 저기요. 네? 혹시요. 뭐요? 혹시 생리합니까? 아, 왜 또 소리는 질러요? 그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자한테! 아,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 좋아하시네. 그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예민해 있어요? 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톡톡 쏘고, 내가 손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이러지 말라고 팡팡 튀기고. 아, 대체 왜 그러냐고요? 내가 뭘요? 아 그랬잖아요. 요즘 아예 내가 접근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도 결혼말 나오기 전에는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긴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로 해놓고선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이거 너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거꾸로 가요? 사실 이제껏 다 인우 씨가 강제로 한 거죠. 예? 뭐요? 나 지금 기가 막혀. 강제요? 그래서요? 그래서는요. 그냥 빨랑 가요. 이거 분위기 이상합니다. 에? 그냥 빨리 좀 가요. 좋아요. 내가 가긴 가는데 홍남씨 한번 두고 봅시다.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혼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 그래. 우리 뽕남이 시집 보내기로 했어. 아, 이 차사장 이 사람도 입이 싸구먼. 그래 소문을 내고. 아, 청첩장도 안 돌렸는데 말이야. 어? 어떤 집안이라고? 어, 그게 말이야. 그게 뭐랄까, 그게, 어. 아주 잘 아는 집안이야. 아주 잘 아는 집안. 아, 이 사람 꼬치꼬치 캠핑. 아, 정 궁금하면 당일날 식장에 와보면 알잖아. 그래, 끊어. 어?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뭐하고 있어? 저 사부인은 잘 만났어?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래 뭐래? 뭐라 그러긴 뭐라 그래. 아우 참 나중에 얘기해요. 아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고 들어가. 궁금하잖아. 궁금하긴 뭐가 그렇게 궁금해. 당신 좀 가만히 있어요. 나 오늘 일은 딸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말 너무 창피하고 치욕적이라서 두 번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어. 빵 하나 입힌 내 같은 애라고. 자기도 딸 있으면서 어떻게 딸 가진 부모 앞에 면전에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무슨 말? 어머니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맥 못 추시고 계속 누워만 계셔. 아휴,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말이야. 이게 따가 뽕나미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여보. 저 서민순 여사! 아이고, 좀 말 좀 하고 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 이렇게 안 좋으셔서 어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저기, 점심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있어야 되는데, 봉남이 때문에 나가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 그래, 됐어, 괜찮아. 아유. 그래, 그건 그렇고. 사부인 만나서 일은 잘 처리했어. 예. 그래,
매라 그래. 뭐라 그러겠냐. 뭐 처음에는 노발대발 펄펄 뛰다가 그쪽도 뭐 별 수 있나요? 그래. 그랬을 거야. 에? 그래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할 건 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 참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인데 새삼스럽게 또 만나서 앉아있어봤자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 그래 잘해서 이제 날래 서둘러라. 예, 되도록 빨리 신속하게 서두르겠어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괜히 질질 끌다가 소문나면은 서로 집안 망신인데 다른 말 나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죠, 뭐. 혹시? 어. 왜? 무슨 일 있어? 어. 아니야. 복수 씨. 아휴, 이러다가 기획실장 자리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왜? 매출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소리 듣고 나오는 길이다. 그래? 아니, 뭐 네가 신경 쓸 건 없고. 저기 근데 우리 적금 통장 있잖아. 어, 그건 왜? 미진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무래도 그거 그냥 깨야 될 것 같다. 왜? 왜 그거 왜 깨야 되는데? 미쳤어, 복수 씨? 복남이 시집 가잖아.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 시집 가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 그래서 적금 통장 깨가지고 아가씨 시집 가는데 보태자는 말이야? 아니, 뭐 아니,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복수 씨! 아, 알아. 네가 무슨 말 할지. 아, 야, 하지만 어떡하냐? 내가 장남이고 장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이상 부어온 적금을 어떻게 깨? 복수 씨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복수 씨는 맨날 장남 어쩌고 장손 어쩌고 하는데 무슨 장남이 봉이야?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자기 거 다 깨가지고 탁탁 털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야, 우리는 지금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잖아. 어? 당분간 집 걱정,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러냐. 복수 씨! 아유, 미쳤다. 그놈의 장난 콤플렉스는 언제 고칠 거야? 뭐가 또 그놈이야? 내 말이 틀려? 툭하면 장남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언제쯤 벗어날 거냐고. 장남이면 다야?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장남도 사람이고 형제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툭하면 장남하면서 왜 모든 것을 떠맡아야 되냐고. 뭐가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냐?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